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26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죠. 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청원법에서는 국가기관보다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있어요. 그 청원법 규정은 뒤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는 심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 처리 통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는 지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헌법 조문과 조항을 여기서 기억을 해두시고 청원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같이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권의 의의. 청원권이란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희망이나 고통을 진술하고 희정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좀 느슨하죠? 이게 왜 규정을 했을까요? 이런 게. 요 이제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원권은 기존의 사법구제 절차가 요구하는 각종의 요건 충족의 복잡성을 덜어주고 절차적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요구를 국가에 전달한다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약간 뭐 신문고마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 연여.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에서 청원권을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청원 대상기관. 헌법은 아까 보셨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범위를 확장해서 이따 법령에서 다시 확인하실 거예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청원법 제3조. 그 다음에 청원 방법은 서명날이나 중요하죠? 문서로 청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됨. 자, 이렇게 청원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청원 심사 의무에 관련돼서 헌법에서는 아까 보셨죠? 심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법에서는 청원 결과 통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법에서는 결과 통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원법 제3조 보시면 청원 대상 기관은 아까 헌법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만 했는데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있죠.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그 다음에 그 3호 보시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 넓히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원사항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보통 어느 경우에 청원을 막 하겠어요? 아까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 뭐 바램, 소원 막 이런 거, 피해 구제. 피해를 당했는데 뭐 어떻게 그막그 절차가 너무 좀 까다롭다 싶어서 먼저 이렇게 청원하는 형식으로 그다음에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이런 게 보통 서민들이 이런 게 제일 많겠죠. 그다음에 특이한 거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이런 것도 청원 사안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시면 법무사 시험에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도 청원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 해서 맞는 지문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4호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호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이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청원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청원 방법 아까 뭐라 그랬죠? 문서. 그래서 전자문서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복 청원 및 이중 청원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청원의 심사에서 아까 결과 통지 의무가 있다 그랬죠?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 헌법에서는 심사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규정함으로 국가기관 청원에 대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 청원법에는 결과 통지 의무가 있어서 이게 틀린 지문이죠. 그다음에 청원이 재구조에 따른 처리 기간 이내에 9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여기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이 청원법상 처리 기간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청원서의 제출.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원의 소개죠. 그 다음에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재판의 간섭. 아, 이런 건안 받아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이것도. 그 다음에 국가기밀. 아, 이런 거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딱 보시면 국회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접수하지 않는다. 아, 이런 건 없었죠. 국가기밀 정도가 돼야 이걸 접수하지 아니하는 거지. 이 정도가 되면 일단 받아는 주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청원권에 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